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는 매년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며 세계인을 사로잡는데요. 올해 전시회에선 부품 제조사와 신생 기업들도 많이 참가해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선보인 전기자동차 충전기입니다. 10분 만에 충전을 끝낼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발열을 줄이고 자동차와 통신 기능을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이 충전기 덕에 회사는 설립 3년 만에 매출액이 100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해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전 인프라를 이미 마켓셔 80% 이상 진행을 했고 수출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CES쇼에 나오게 됐고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어떤 차량 OEM사들이 찾아줌으로써 저희가 충전 인프라를 수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계 초일류 기업들의 각축장인 CES에서 나름 존재감과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입니다. 이번 CES에는 지자체와 대학, 민간단체 등 22개 기관이 지원해 330여 곳의 중소기업이 참가했습니다. 혁신기술 홍보관 참가 기업이 두 배로 늘어나는 등 지난해보다 120여 곳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워야 하는 지자체들은 전시회 참여에 적극적입니다. 상담하고 또 구매로 바로 이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바이어들과 사전에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면은 훨씬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구 공동관은 나흘 동안 750여 건의 상담 실적을 거뒀고 72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바이어들과 제품 공급은 물론 공동 개발도 추진하기로 해 추가 성과도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도 내년부터 지역 기업들을 위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지원을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허성준입니다.